여러분, 제가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얼마 전에 큰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냉동하면 영양이 쑥쑥 올라가는 식품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냉동 마법에 걸려서요. 영양분이 쑥쑥 증가된 냉동 채소로 맛있는 영양 채소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롯지 무쇠냄비로 맛있는 채소 영양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시판용 냉동 채소를 사용하다 보니 씻고 자르고 하지 않아서 너무 간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무쇠냄비는 내부의 압력과 높은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해서요. 영양적 손실이 적고 맛있게 조리하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무쇠냄비밥은 그 맛과 풍미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먼저 쌀 2컵 분량을 깨끗이 씻고 30분 정도 불려주세요. 무쇠냄비에 쌀을 넣어주세요. 주먹밥도 만들 거라서요. 갈릭솔트 한 꼬집 넣어주세요. 코코넛 오일 2큰술 넣어주세요. 쌀이 충분히 불린 상태라서요. 물은 500ml만 넣었습니다. 냉동 채소 2컵 분량 정도 넣어주세요. 처음엔 센 불로 끓입니다. 이렇게 끓어오르면요, 약불로 낮추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끓이신 후 10분 정도 뜸들이면 완성됩니다. 불을 끈 상태에서 10분 정도 뜸들이시면 됩니다. 뜸들이는 시간 동안 양념장 만들어요. 파를 송송 썰어주세요. 마늘도 다져주세요. 대파에 고춧가루 2큰술, 통깨 2큰술 넣어주세요. 양조간장과 조선간장 각각 2큰술씩 넣어주세요. 참기름도 2큰술 넣어주세요. 물을 3큰술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진 마늘 넣고 잘 섞어주시면 양념장 완성입니다. 이렇게 영양밥이 완성이 됐어요. 소금을 조금 넣어서요.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매운 거 잘 못 먹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드셔도 되고요. 좀 맵고 자극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양념장 만들어 놨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은 아주 맛있어요. 역시. 역시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냉동 채소, 냉동 야채 활용하셔서 영양밥도 지어 드세요. 맛있어요. 오늘은 코코넛 오일을 넣어서요. 체내 흡수 칼로리가 반 이상 줄어드는 저항성 전분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브로그로 제가 주먹밥 만드시는 거 보시면서 저항성 전분밥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테니 잘 들어보시고 만드셔서 우리 같이 다이어트 해요. 뜨거워. 뜨거워요. 밥을 지을 때 코코넛 오일 또는 콩기름, 참기름을 넣는데요. 쌀 한 컵 기준으로 오일 한 큰술 분량을 넣으셔서 밥을 지으시면 되고요. 4도의 온도, 즉 냉장실에서 12시간 지나면 쌀밥이 저항성 전분밥으로 바뀐답니다. 저항성 전분밥을 드시면 탄수화물에 의한 중성지방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않아서요.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전분을 말한답니다. 장에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밥을 먹더라도 체내의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쌀밥을 저항성 전분으로 만들어 드시면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는 식이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따라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먹밥을 만들어도 돼요. 여기다 김 하나 붙여가지고 오니기리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쁘죠? 맞지?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가지고 식품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서 드시면 돼요.